여자들이 차에 탈 것 같아요, 안 탈 것 같아요? 여자들이 슈퍼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생각 좀 있지 않을까? 그럼 안 탈 것 같아요. 좀 또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을까? 탈 것 같아요. 탈 것 같은데? 저라면 안 타죠. 타겠죠. 탈 것 같은데? 전 안 탈 것 같아요. 탈 것 같아요. 여자 나름이겠죠? 네, 안 탈 것 같아요. I'll say yes. Sure. Yes? Why? Because that is exciting. 저는 안 탈 것 같아요. 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? 호기심에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저기요. 저기요. 뭐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? 뭐 어디 안 가세요? 아, 뭐 어디 가시는 거면 모셔다 드리려고요. 네, 잠깐 타주실래요? 뭐 하고 계셨어요? 쇼핑하려고. 아, 뭐 어디 쇼핑하러 가실 땐 있어요?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. 몇 살이세요? 저는 27이에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? 네, 그럼요. 근데 뭐 제가 나쁜 사람일지 안 했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차에 막 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? 좋아 보이잖아요. 아, 그래요? 차가 좋은 사람이에요? 네. 아, 그래요? 좋은 사람이죠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맛있는 거요? 네. 뭐 좋아하시는데요? 강남에 네. 제가 아는 레스토랑 있거든요. 네. 거기 되게 맛있는데 그쪽으로 가요. 네, 제가 그쪽은 좀 차가 주차하기가 좀 복잡해서요. 아,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혹시 뭐 종로 쪽은 어떠세요? 강남이 더 맛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종로에도 맛있는 데 많이 있어요? 아, 저는 종로 쪽 싫거든요. 저 그러면은 그냥 내릴게요. 저기요. 지금 어디 가세요? 지금 어디 쪽이신데요? 강남역이요? 아, 저 가는 길인데 그쪽까지 모셔도 될까요? 어디까지 가세요? 강남 뭐 지나서 가는 길이에요. 네. 예, 예. 자, 타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뭐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? 아, 일 갔다 오신 강남. 아, 일 갔다 와. 네. 강남역 쪽 살아요? 네. 그쪽은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뭐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탔어요. 차 좋아 보여요. 너무 솔직했나요? 아, 그래요? 차가 사실 제 차가 아니고 아는 형 차 제가 빌려서 나온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좀 어디 복잡한 데 가기가 좀 그래요, 제가. 아, 본인 차 아니에요? 네. 차가 중요한가요? 아, 그럼 차가 더 중요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럼 저 그냥 옆에 내릴게요. 그러시고요? 네. 아, 네, 뭐 그러세요. 네. 아, 저기요.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? 네?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? 집에요. 집에 어디신데요? 잠실이요. 그쪽 가는 방인데 뭐 괜찮으시면 모셔도 될까요? 네. 네, 잠깐 타보세요. 네. 뭐 하고 오시는 길이세요? 아, 그냥 제가 친구들 만나는. 아니, 사실은 지나가다가 저 너무 좀 인상이 좋으셔서 지나가는데 인상을 어떻게. 아, 약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한번 말 걸어보고 싶었어요. 저도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. 그래요? 차가 되게 좋네요. 좋은 차, 이런 차. 좋은 차. 한번 타보고 싶어서. 아, 그래요? 사실은 되게 아는 형차인데 오늘 좀 타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끌고 나온 거거든요. 형 돈이 많은가 봐요. 형이요? 그럼 뭐 돈 잘 벌죠. 어떤 형이요? 뭐 그 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. 그 형님도 참. 뭐 자꾸 그 형 얘기를 자꾸. 아니 그렇다고요. 뭐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저기요,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네? 어디 가세요 지금? 아, 저 친구 만나러. 어디로 가시는데요? 여기 앞에 가요. 뭐 가는 길이면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? 아, 가는 길이니까. 가는 길인데요, 뭐. 예. 네. 뭐 어느 쪽으로 가시는데요?
사회전이요? 네. 근데 이게 제가 말 걸었을 때 네.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좀 위험할 것 같다거나 그런 기분은 없었어요? 그나마도 잘 숨기시고 또 좋은 차를 몰고 다니시고 남은 사람 아니겠죠? 좋은 사람 같았어요? 네. 아닐 수도 있어요.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? 네, 좀 있어요.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저랑 어디 가서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제가 또 아니. 맞아요. 사드리고 싶어서. 사실은 배가 좀 배고파요. 네. 아 이거 차는 타려면 얼마 정도 차? 그러니까 차 가격이 한 뭐 3, 4억 하는데. 네. 제 차는 아니고 그냥 저기 아는 형님 차인데 제가 오늘 빌려가지고 좀 끌고 나왔어요. 신형이에요? 아니요 그냥 아는 형이에요. 아 그냥 아는 형. 네. 그 형은 무슨 일을 하네요? 좀 가게 하나예요. 근데 장사가 좀 잘 되나 봐요. 아 많이 친하세요? 저는 뭐 많이 친하죠. 저도 그 형 가게 놀러 가도 돼요? 형 가게요? 네. 그분 전화번호 알 수가 있어요? 그 형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나한테? 네. 그 형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나한테? 네? 아 그냥 같이 전화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주시면서? 아니 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? 같이 알려주세요. 저기요. 뭐 어디 가세요 지금? 가로수길 좀 가고. 가로수길이요? 네. 좀 가는 길에 좀 태워드릴까요? 가까우니까 좀 잠깐 타보실래요? 어디 가로수길 가세요? 네, 가로수길.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차에 타도 되고 그런 거예요? 지금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네. 이 나이에 이런 차 타고 다닐 수는 없는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생각이에요. 저기요, 지금 어디 가세요, 지금? 가로수길이요? 저 그쪽 가는 방향인데, 좀 뭐, 가까우니까 금방 모셔다 드릴까요? 아, 뭐, 가까운데, 그냥 금방 뭐, 앞에요. 네, 잠깐 타보세요, 네. 가로수길이요? 가로수길 뭐 하러 가시는데요?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?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혼자서 이 시간에? 네. 이 시간에 그러고 돌아다니면 위험해요. 일단 좀 타보실래요? 제가 어디 가시는데 모셔는 모셔다 드릴게요. 그거 땡기시면 돼요. 네.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. 아세요? 뭐 어디 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? 그냥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. 몇 살이에요? 20살이에요. 20살? 네. 그쪽은 몇 살이세요? 27이에요. 나이 많으시긴 많은 거예요? 7살이면 그래요? 이게 사실은 제가 아는 형 저기 차인데 워낙 친한 형이라 그 형이 이제 차 좀 제가 빌려달라고 졸라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. 그 형이요? 그 형 혼자 사업하는 형인데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. 뭐 그 형 몇 살이세요? 그 형이요? 네. 그 형 뭐 30살인데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뭐 나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원래 전 뭐 경제적인 영화를 그 형이요 뭐 저기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타보세요. 이제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. 네. 저도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차가 얼마예요? 이거 차요? 네. 이거 뭐 차는 글쎄요. 이게 사실 제 게 아니라서 차가. 이거 아니에요? 뭐 나는 저기 형 건데 이래서 타고 나온 거거든요.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뭐 같이 먹으러 간가요? 네, 저는 지금 직접 가서 노가리집에 가야 되는데.
저기요, 저 어디 가세요? 우와, 아, 아, 진짜.